오늘은 신안 암태도 승봉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암태도는 돌이 많고 바위가 병풍처럼 섬을 둘러싸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암태 면사무소에 주차를 하고요, 택시를 이용해서 이곳 노만사 입구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기사님 아주 친절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시네요. 암태도 승봉산 코스는 수공리에서 시작해가지고요, 노만사, 와물바위, 오리바위, 마당바위, 큰봉산, 수곡임도를 건너 승봉산 정상을 찍고요, 삼거리, 면사무소 방향으로 하산하여 공영주차장까지 대략 10km, 4시간 정도 세워둘 예정입니다. 오늘 물이 아주 전부 다 지가 빠져버렸네요. 노만사 입구에는 수령이 꽤나 오래된 듯한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만사는 암태면 수공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873년 창원 화상이 대흥사 분해로 설립했으며 당시에는 초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소원 성취석이라는데요, 물 위에 돌을 들어 올리면 어느 정도 소원이 이루어지고요, 가슴팍에 돌을 들어 올리면 소원의 절반이 이루어지며, 머리 위로 힘껏 돌을 들어 올리면 온갖 소원이 이루어진다. 왼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북바위랍니다. 거북바위처럼 보이십니까? 오, 와불바위라는데요,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승봉산 오리바위인데요, 다도해를 바라보고 있는 모양이 마치 오리와 같아서 오리바위라고 하며 서울의 북한산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좌측에 또 마당바위가 있다고 하니까요, 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당바위에 왔는데요, 어이구, 왜 나무들 그 하트가 됩니까?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다도해를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오시다 보면 마당바위 많은 표시가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임덕길 계속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실록의 계절, 싱그러운 풀냄새를 맡으면서요, 아름다운 수속길 걸으니까 아 좋습니다. 진짜 완전히 경사진 내리막길인데요, 저 멀리 저 승봉산도 지금 보이고 있네요. 이제 경사길 좀 내려오니까요, 아우 시야가 확 트이나, 아주 멋진 전망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또 완전히 아주 부채성 군락지네요. 이것도 한참을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스펠의 나무 터널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공리 인도를 만났습니다. 승봉산 등산로 안내판도 지금 붙어있네요. 아, 승봉산 등산로 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개나무 열매가 열렸는데요, 잎은 방부제 효과가 있어가지고 떡을 쌓는 데 사용한다고 하죠. 이야, 시원한 바람과 시원한 전망. 지금까지 올라온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또 다릅니다. 또 시야가 탁 트인 또 전망대가 좀 나타났습니다. 아, 한번 뒤로 왔더니요, 어째 여기가 정상 같습니까? 전망이 기가 막히게 좋네요. 아주
아이고, 이 나무는 왜 이렇게 꼬였을까요? 그렇게 오르기 힘든 데는요, 철계단도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데는 아무 지장이 없네요. 진짜 바위에서 자라는 혜성인데요, 대단합니다. 뒤돌아보는 조망등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정상에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가끔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정상에서 또 얼마나 멋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순봉산 정상에 다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섬 3,300개의 섬 중에서요, 3분의 1이 신안 다도의 해상에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갑자기 암눈 비슷하게 좀 나타났는데요,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간척지들이 진짜 넓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마을무쌍의 아주 귀한 계속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야, 이 멋진 곳에 벤치가 놓여 있어가지고요, 다도해와 천사대교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여유로운 등로를 따라서 차분하게 또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천사대교가요, 아주 손에 잡히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섬들이 섬이 아닌 섬이 되고 육지화가 많이 좀 실현되고 있죠. 아, 저희들은 면사무소로 내려갑니다. 거리 수확이 끝나고 거리대라고 해서 그걸 틀고 있는가 보네요. 또 면사무소 방향으로 또 가야 됩니다. 아, 뿌리가요, 꼭 뱀 그 또아리 튼 것처럼 틀고 있습니다. 중학교 방향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